근 2, 3일 동안 잘 놀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지냈죠? 네. 어머시면 양주. 아, 양주 양주기야? 긴장한 것 같아 양주가. 아 네. 자, 그 사이 미리 수술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. 수술 전 기본 검사할 텐데 빈혈이나 탈수 있는지 체크할 거고 지혈시키는 혈소판과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 충분한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취약을 해독하는 간의 기능하고 배설하는 신장의 기능이 건강한지를 볼 거예요. 수술 시간은 뭐 특별하게 문제 없다면 한 30분 정도 걸려요. 그리고 이제 마취 깨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려요. 이제 남자애들은 2시간 정도 지나면은 퇴원이 가능한데 여자애들은 복강내 수술이기 때문에 이후 4시간 정도를 혈압하고 그 다음에 맥박, 체온, 의식 상태를 체크하거든요. 퇴원 시간은 오후 4시 전후가 될 것 같아요. 빠르면 3시, 늦으면 5시가 될 거고 제가 중간에 문자나 뭐 전화상으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. 아, 네네. 수술하게 되면 이만큼은 털이 다 밀려져 있을 거고 실제 이제 수술 크기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. 한 이 정도? 두 땀 정도면 아마 수술은 다 끝나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퇴원 후에 집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점들은 제가 퇴원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. 네. 뭐 혹시 궁금하시냐? 양주가 유치가 네. 조금 남아있거든요. 네. 그 마취를 할 때 같이 하면 좋다고 추천을 받았는데. 네, 맞아요. 그래서... 어이씨, 어이씨. 부정교합은 없거든요? 네, 다행이네요. 네, 뭐 귀는 치료 잘 받은 것 같아요. 다행이다. 그래서 지금은 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진행할 거고 제가 네. 이따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때 맞춰서 오시면 아마 지금처럼 깨방정 떨면서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야, 너 잘 바꿔. 다녀오시면 될 것 같아요. 양주 아니야. 네, 다 됐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헤어지는 거예요? 네. 양주 안녕. 알았어. 안녕. 드릴게요. 네.
주의할 점 설명드릴게요. 네. 약은 내일 아침부터 먹으시면 되고요. 네. 약에는 항생제하고 진통제 들어가 있고 사료는 집에 가서 바로 먹어도 되는데 네. 평소보다 좀 적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취했기 때문에 소화 기능은 떨어져 있는데 배고프다고 급하게 먹거나 과식하면 대부분 얹히거나 토할 수 있거든요. 네. 내일부터는 괜찮아요. 저 옷 입혀놓은 거는 수술 부위 가려놓기 위해서 거기 때문에 저거는 3일간만 유지하면 돼요. 네. 밑에 이제 꺼지 같은 게 덮대져 있을 텐데 네. 그 꺼지도 그냥 벗기셔도 돼요. 아. 그러면 이제 수술 부위가 보일 텐데 수술 부위는 네. 한 이 정도 될 거고요. 특별히 따로 소독하거나 연고발을 칠 필요는 없어요. 약만 잘 먹이시면 되고 꿰매놓은 게 녹는 실이 아니고 나일론이기 때문에 한번 풀러오셔야 돼요. 그걸 발사라 그러는데 이거는 7일에서 10일 이내 이거 다 떨어질 때쯤 오시면 돼요. 제가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. 발치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손등이 4개, 앞니 2개에서 총 6개 발치했거든요. 아무래도 좀 아프겠죠. 진통제는 충분히 썼으니까 네. 뭐 집에 와서 먹고 하는 거는 크게 불편해하지는 않을 거예요. 혹시 뭐 궁금하시나요? 강아지들이 네. 집에 가서 막 네. 토한다고도 하던데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네. 얘는 안 그럴 것 같아요. 아, 그럴 것 같은 애들은 네. 이제 수술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수술 길어졌다든지 혹은 검사상에 조금 뭐 안 좋은 수치가 있었다든지 혹은 좀 나이가 많다든지 발정을 한 번밖에 안 해서 그런지 어쨌든 자궁이 되게 작았어요. 작으면 작을수록 수술하기가 수월하죠. 네. 그리고 많이 안 째도 되고 조금만 째도 되고 많이 째면 수술은 되게 편한데 네. 아파요. 회복하는데도 좀 오래 걸리고 네. 그러니까 통증 때문에 구토나 스트레스 때문에 안 먹을 수도 있고 여기 밑에 이거 만져지는 거 뭐예요? 이거? 응가 있나 보다 응가예요? 네. 알고 있네 이거는 응가인 것 같아요. 오늘 내일은 정상적으로 잘 안 먹고 잘 안 놀 수 있어요. 네. 뭐 아무리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그런 애들마다 느끼는 통증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좀 기운이 없거나 잠만 자거나 밥을 안 먹을 수 있는데 내일 모레도 밥을 안 먹고 기운이 없으면 그때는 병원에 전화를 주셔야 돼요. 네. 네, 뭐 특별한 문제 없으면은 잘 케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. 수술 잘해주셔서.